때깔은 좋네. 때깔은 좋아.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, 자, 그동안에 도깨비가 한번 호박전, 이거 그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는데, 이 빵가루도 넣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인데, 뭐 보기에는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. 제법 또 이렇게 먹어보니까 바삭하게 뭐 그렇게 짭짤하게 바삭하게 그렇게 입에 이렇게 바삭바삭한 그런 맛이 있는데, 자, 어쨌거나 도깨비가 이거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, 이 부엌에서 요리를 여자들만 하라는 법은 없겠지요. 뭐 아내 할 말로 해보다가 잘 안되면은 저기 멍멍이 주면 되는 것이고,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피자 같기도 하고, 요거는 아까 요 호박전을 하고 남은 거 밀가루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맛은 좋네. 바삭바삭. 바삭바삭. 맛이 좋네. 아, 또 봐. 자, 오늘 어쨌든 도깨비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봤습니다, 여러분. 맛있네. 아, 역시 내 손으로 색깔 줘. 먹는 맛도 일품이구만, 일품. 이게 뭐 남이 한 것보다도 어떡해. 이 바삭한 맛. 이거 내가 한 걸 짭짤하게 맛있네, 바삭하게 맛있네 이러면 어떡하나. 자화자찬이 되니까 그만하고. 호박이 빡, 호박이 여기. 호박. 이 바삭한 맛.